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특별한 걸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서. 네. 어떤 얘기가 하실지 궁금해서요.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요즘 전부 다 성격이 급하시죠? 요즘은 전부 다 끌어요, 끌어. 급하기도 하고, 요즘은 성격들이 전부 다 다혈질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운도 불러오는 색상과, 그 다음에 입을, 성격을 바꾸는 그런 색상들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뭐 예방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례로 제가 점자를 보면서, 학생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다혈질인 남편이라든가, 네. 그리고 부부가 서로 한 사람은 차갑고 한 사람은 더워서 같이 못 자는 분들한테 제가 예방을 좀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예방이라는 것보단 그냥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되겠죠? 집안 분위기죠. 온기와 기운과 네. 그 다음에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네. 예방 비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혈질인 그런 남편, 아내, 자손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색상을 제가 이렇게 열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욱하시는 분들 좀 성격을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색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파란색 종류. 아, 파란색이라고 하면 녹색이 아닌 파란색. 녹색. 아, 녹색. 그린색 얘기하시는 그렇죠. 그러한 색상, 푸른 계열 종류가 사람을 네. 좀 안정감을 갖게 해요. 네. 좀 다운시키기도 하고 차분하게도 만들어요. 아, 그러면 벽지 같은 걸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아니, 벽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벽지는 하얀색이 좋고요. 네. 이제 집안 분위기나 전반적인 걸 놓고 보면 집안 큰 공간은 하얀색이 좋아요. 미색이라든가. 네. 막 무늬가 많이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침실을 얘기를 할게요. 부부 정이 좋아질 수 있는 네.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야. 근데 열감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차가운 색, 네. 푸른 계열로 하고 그 다음에 장롱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테이블, 턴테이블 같은 것도 푸른색이 참 좋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너무도 차분해. 네. 몸이 차가워요. 좀 냉한 기운이 많으시다. 이런 분들은 붉은색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근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 옛날에 황금색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금색 좋아해요. 네. 그것들은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색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창문이 나지 않을 곳에 창문이 있다. 창문으로 좀 터가 안 좋고 기운이 안 좋아할 때는 그런 걸로 창문에 이렇게 막기도 해요. 그래요? 중앙을 얘기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도 전부 다 급하고 또 덥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올 여름은 이렇게 좀 푸른색으로 하시면 많이 좀 안정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네.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 이불 같은 걸 네. 좀 푸른색으로 해주면 좀 안정감이 돌겠죠. 네. 좀 히스테리성이 좀 많아요, 학생들이 요즘 예민해서. 그렇죠. 그럼 푸른 계열로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가 딸려서, 아픈 학생들, 기가 딸려서 아프신 분들. 네. 뭐, 이제 노소를 막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네. 이런 분들은 붉은색이 좋아요. 그래요? 옛말에 붉은색이 귀신도 쫓는다 그랬죠? 네. 재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이 세계에서는. 네. 그럼 붉은색. 그리고 이제 현관 있고요. 현관 입구는 신발 같은 건 많이 나와 있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깔끔하게 그, 해서. 그 이유는 뭔가요? 왜냐면 출입구에 네. 처음에 들어오면서 첫인상이라고 해요. 네. 근데 복을 내보내기도 하고 복을 받는 곳이 문이에요. 네. 문을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네. 근데 현관 입구는 출입구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서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신발이 너저분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서 신발은 가능하면 조금 나와 있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출입구에는 밝은 색에 꽃이 있다든가 밝은 색에 아니면 가족 그림이 있다든가 네. 사진이 있다든가 이런 건 복운을 불러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현관 입구에 신발장 여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여서 출입구가 밝아야 한다. 네.
출입구가 어두우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불도 환하게 키워놓으셔야 된다. 항상. 그래야 복운이 불러오고 재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방마다 네. 부부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학생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죠. 네. 창가 쪽으로 책상을 놔두시면 안 돼요. 머리가요. 네. 문을 맞닿는 곳에 책상을 두시면 안 돼요. 네. 벽 쪽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네. 학생방의 이 벽지는요. 뭐 체크무늬가 있다든가 얼룩얼룩 이런 색깔 꽃무늬가 있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보리라든가 흰색 계열이 너무도 좋아요. 학생방은. 그러면서 푸른 계열이 있다 그러면 너무도 차분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올 여름 더우신데 좀 푸른 계열을 이용해서 차분한 가족들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 잘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도 불러오고 하시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색깔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부방은 뭐 너플 레이스만 이렇게 있는 게 좋지는 않아요. 부부의 방은 금슬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커튼 같은 것도 황금색이 참 좋거든요. 중앙을 간장한다 해서 동서남북 오방을 통틀어서 나오는 게 황금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전이 너무 안 들어와. 금전이 맨날 나가. 금전이 맨날 모자라. 이런 분들은 황금색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푸른색과 빨간색은 극과 극. 음의 양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붉은색은 너무 다혈질이거나 히스테린 사람한테는 좋지 않다. 열감이 많은 사람한테는 좋지 않다. 근데 기가 딸리시고 그 다음에 병약하고 심약하신 분들은 빨간 게 좋다. 네. 이 얘기는 옷에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속옷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검정색은 뭐 안 좋다, 어쩐다, 뭐 이래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사람 자기 성격의 취향에 따라 입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이 기나 기운이나 재운을 부르는 게 그 색상들이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색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붉은 계열이라고 하면 핑크색도 해당이 되는데 네. 핑크는 좀 한 단계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운된 사람들 막 다혈질 사람들은 빨간 거를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기운이 너무 없는 분들은 붉은색이 좋으신데 그래도 기운도 있고 다 좋은데 좀 아이가 좀 내성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핑크 계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 정리 정돈을 하시고 분위기를 바꾸시면서 복도 불러오고 식구들 성격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네. 올 여름 더우신데 집안 단돌이 하고 네. 현관부터 깨끗이 대청소 좀 하셔서 좀 대박들 나셔서 부자로 사시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네. 그래서 집안 편안하라고 이 영상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박들 나세요. 선생님도 대박 나시고요. 네, 저도요. 대박 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